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는 기관지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약초입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약초는 여러분 주변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약초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손님을 모시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목소리만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곳에 있는 약초들이 많거든요. 보통은 미나리과 식물들인데 지금 이 약초 보이세요? 네. 이거 눈에 익습니까? 어떠세요? 다 비슷한 비슷비슷해서 눈이 있긴 하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지금 여기 벌이 지금 짓고 있어요. 이 약초 이름이 이제 일단은 식물 이름으로는 바디나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디나물 처음 들어보세요? 네, 저는 들어보긴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 바디나무는 미나리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 이 주변에 가셔야 볼수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잘 찾아보시면 여기도 있죠? 네. 그렇죠? 제가 손으로 지금 만지려고 하는 이게 바디나물이에요. 이 바디나물의 특징이 잎맥을 보면 약간 보라색이 지금 띄고 있지 않아요? 네네. 이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당귀하고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혼동할 만해요. 왜냐하면 당귀도 미나리과 식물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 좋아하죠. 그런데다가 잎에 그 아까 보라색 보셨잖아요. 그런 느낌이 당귀에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기 조금 있어요. 줄기에 보면. 예, 줄기가 약간 보라색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를 약초를 이제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다른 면들이 좀 많이 있어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다 바디나물이에요. 이제 사실 이제 바디나물의 뿌리를 약으로 사용을 하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기관지에 가래가 끼거나 그 결과로 이제 기침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제가 화면을 계속 돌릴 테니까 이 곳은 어디냐면 경기도 광주예요. 사실 경기도 주변에도 계곡 주변에 많이 있고요. 강원도에도 많이 있고. 이 계곡 주변으로 산행을 하실 거라면 한 번씩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디나물이 자 보세요. 이 한이 그러니까 제가 책을 세 권을 펴놓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한의대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효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감기 거담이라고 해가지고 감기란 얘기는 기침을 좀 내려준다는 뜻이고요. 먹게 한다. 거담은 담을 없앤다는 뜻이고 가래를 없앤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감기가 아니더라도 계속 가래 끓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기관지염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린 다음에 계속 기침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쓸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기침을 계속 달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도 쓸 수가 있고요. 아, 이게 잊어버릴까봐 제가 말씀드린데, 이거 바디나물이라고 했잖아요.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맛이 좋다고 그러던데.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뿌리도 그 도라지처럼 껍질 벗겨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천식에도 영향을 주나요? 천식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책은 이게 양리학 책이거든요. 이 양리학 책에 이제 보시면, 기관지에 대한 작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도염증을 없애고, 과민 반응을 억제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민 반응을 억제한다라는 얘기가, 기관지를 약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천식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여수에서 오셨는데, 여수에는 산이 많이 있나요? 나저막한 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계곡은 거의 없어요. 계곡이 없으면 이거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그러니까 제가 한 곳에서만 찍었거든요. 네. 한 곳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 주변에서만 찍었는데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이 정도로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기관지의 염증 때문에 기침, 가래가 나올 때 사용할 수 있고 기관지가 좁아져서 생기는 천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한테 꽤 필요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세 번째 책을 보시면 어떤 거하고 제가 비교를,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세 번째 책을 열었냐면, 우리가 이제 기관지 좋은 약 하면 도라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도라지보다는 이 전어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게, 한의대 교과서 보시면, 이 파트 있잖아요. 이 가래를 없애는 파트. 가래를 없애는 약을 모아놓은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약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바디나물 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이 뭐냐면은 도라지예요. 도라지. 그러니까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니거든요. 가나다 순이 아닌데, 도라지보다는 전어를 먼저 배치. 바디나물 뿌리를 전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 바디나물을 먼저 배치해 놓은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거나 많이 쓸 수 있고 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초를 배치를 해 놓겠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전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어는, 제가 이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도라지는요, 감기 걸렸을 때 목이 붓고 아플 때 초기에만 주로 사용을 해요. 길게 쓰는 약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전어, 이 바디나물의 뿌리는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감기 걸렸을 때 초기부터 말기까지 꾸준히 쓸 수 있어요. 그런 점이 이제 도라지하고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도라지는, 물론 이제 전 연령대에 쓸 수 있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 이게 도라지 사실 우리가 반찬으로 먹지만, 껍질을 벗겨서 먹잖아요. 네. 근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진짜 먹으면 정말 맵고 쓰고 아주 강하거든요. 네. 약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전어는 그것보다는 좀 순해요. 절 연령대에 쓸 수 있고, 아이 소아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전 연령대에 쓸 수 있다. 그리고 초기부터 말기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약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계속 보니까 눈에 익으세요? 근데 뭐 미나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러네요. 야생에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화면 보고? 그렇죠. 자, 마지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미나리과 식물이잖아요. 네. 미나리과 식물 중에 약으로 쓰이는 것들이 이제 아실만한 게 이제 당귀가 있고, 당귀. 청궁 있고, 청궁. 청궁 아세요? 네. 모르세요? 네. 아주 초보시네요. 네, 완전 초보예요. 당귀가 있고, 청궁이 있고, 그 다음에 방풍 아세요? 네, 네, 압니다. 그건 아주 잘 알아요. 아, 방풍은 여수에도 많이 있을 텐데. 네, 저희 집에 텃밭에서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미나리과 식물이에요. 아. 그런 게 미나리과 식물인데, 이 미나리과 식물에 공통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혹시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쿠마린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본 것 같으세요? 네. 네,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미나리과 식물들에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바디나물도 미나리과니까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겠죠. 네. 당귀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방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쿠마린이라는 성분의 또 특징, 그 효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쿠마린은요,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겠죠? 근데 이게 2차 대사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1차 대사산물을 만들고 또 2차 대사산물을 만드는데, 1차 대사산물은 어떻게 보면 뭐 단백질, 탄수화물, 뭐 지방 뭐 이런 것처럼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2차 대사산물들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적을 물리치려고.
예를 들면 이 바디나무 같은 게 강한 햇빛을 받죠. 네. 그러니까 자외선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고 방금 벌이 집 짓는 거 보셨죠. 네. 네. 이런 거에도 좀 방어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대체로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해요. 네. 네. 근데 쿠마린도 2차 대사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보면은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죠? 계피. 네. 계피가 모기 퇴치제로 사용되잖아요. 네. 계피 다려가지고 뿌리고 다니면 모기가 안 달라붙는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계피도 쿠마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모기한테는 엄청난 독이에요. 그래서 모기가 달라붙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2차 대사산물은 어떻게 보면 적을 물리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러한 2차 대사산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어떤 작용을 하느냐. 쿠마린만 예를 들면 혈관 확장 작용을 하고요. 혈관을 넓혀줘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요. 그래서 당귀가 혈액순환을 잘 시킨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천궁도 혈액순환 잘 시켜요. 당귀는 여자들한테 좋다. 여자들한테 좋고 혈액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 바디나물에 대한 양리학책 보면은 관상동맥 혈액순환도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혈압을 떨어뜨린다. 혈관이 넓혀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게 이 쿠마린이라는 어떤 성분이 식물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 큰 도움이 아주 중요한 식물이네요. 그리고 방풍도 중풍을 막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혈관 확장 해주고 순환 잘 시켜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구나. 네. 재밌죠? 재밌네요. 네. 아우, 진짜 너무 좋다. 네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두 분의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물론 이제 예약을 하고 오셨지만 두 분이 오늘 오전에 시간이 남아둔다고 하길래 네. 제가 오늘 영상을 함께 찍었습니다. 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약초, 더 좋은 약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